열림이라는 것은 구조물 자체의 열림뿐 아니고 사회 문화적으로 열려서 사람들이 열렸다고 느낄 수 있는 좀 진정한 그 열림이어야 되지 않나. 열린 공간이 그냥 물리적으로만 열려 있어서는 안 되고 공공성을 확보한 열려 있는 공간이더라도 개개인의 개인성이 보장이 되어야지 진정한 열린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공성과 개인성이 모두 다 보장될 수 있는 어떤 집합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실적인 걸 많이 고려하면서 한국적 문화적 사회 문화적 어떤 맥락을 좀 잘 이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설계사무소고요. 저는 파트너 중에 한 명은 조병수이고 저는 윤자윤이라고 합니다. 작품의 제목은 상상 플랫폼이고요. 작품의 주제는 열림을 통한 연결입니다. 기존의 인천의 어떤 항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의 기능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항구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대를 그 재생을 하겠다라는 어떤 마스터 플랜을 인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보드 앞에 있는 곡물 창고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복합 문화 시설로서 이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내어주는 공공과 민간이 이제 같이 협력을 하는 어떤 프로젝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공간 자체는 원래는 이제 산업적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인천 시민들이 순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간은. 이것을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간을 열어주고 그리고 이 항만과 도시를 연결시켜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림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공간이라고 할까요? 어떤 문화적 가치와 아니면 지역 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